보도록 할게요.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자, 갈래는 토의라는 거예요. 토의, 그지? 토의라는 거예요. 갈래가. 갈래 탄 거 볼게요. 토의 논제의 종류, 사실, 가치, 정책 논제가 있어요. 어떤 사안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치 논제는 사물 상황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정책 논제는 사회적 문제에 제시된 해결 방안이 옳은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사회적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 방안이. 그 다음에 토의의 유형이 네 가지 나왔네요.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포럼은 몇 사람의 전문가가, 그죠? 자기 의견을 발표한 다음에 청중들하고, 그죠? 생각을 주고받는 거예요. 몇 사람의 전문가가 나오고 자기 의견 발표하고, 그죠? 전문가들이 미리 준비해야 되겠지? 논제에 대한 의견을, 맞아요? 전문가들은. 그것이 바로 포럼이고요. 토의의 종류예요. 패널 토의가 있어요. 패널 토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섯 명 안팎의 패널이 청중 앞에서 각자 의견을 발표해요. 패널들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해서 하나의 안을 찾아요. 하나의 안을. 조정해가지고 하나의 안을 찾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사 문제에 적합해요. 청중이 논제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때 주로 선택돼요. 듣는 사람이 청중이죠?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거예요. 뭐 패널 토의 심포지엄 볼게요. 전문가가 논제를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서 강연식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합의가 아니라 뭔가를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뭐를 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할 때 쓰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지 한마디로. 그지? 그것을 보고 심포지엄이라고 그래요. 심포지엄. 학술 토의라고 하는 거예요. 권탁 토의. 10명 내외예요.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 거예요. 소수 집단에서 쓸 수 있어요. 그죠? 대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아, 원탁 토의, 패널 토의, 포럼, 심포지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봤어요. 알았죠? 여긴 뭐라고? 유형이 포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포럼 뭐라고? 몇 명의 전문가가 자기 의견 발표하는 거예요. 알았죠? 포럼. 중에서 포럼이었구나.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할까? 논제는 자리 배치 문제예요. 그죠? 친숙한 논제를 바탕으로 토의 참여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어요. 논제에 대한 의견 발표와 질문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토의 진행 절차를 보여줘요. 그랬자임은 논제를 제시하고요. 토의를 진행하고요. 마무리가 있어요. 그죠? 논제를 제시해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죠? 제안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안 1, 제안 2, 제안 3이 있어요. 제안 2에 대한 청중의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고. 그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사회자의 역할 볼게요. 사회자는 뭐예요? 토의 안건 및 토의자를 소개합니다. 그죠? 안건도 소개하고 토의자를 소개해요. 그죠? 이런 거를 토의자. 이 학생을 자리 고민 위원으로 정했습니다라고 돼 있네요. 발언권도 부여해요. 뭐 그죠? 먼저 누구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발언권을 부여해요. 누가? 사회자가. 발언 내용도 정리해요. 누구께서는 뭐뭐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뭐뭐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뭐뭐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라고 정리도 해줘요. 알았죠? 토의 결과 도출. 잠깐만요. 토의 결과 도출 방안 안내. 스티커판을 활용해 세 가지 안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안건을 지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토의 결과를, 그지? 도출해요. 그죠? 어떻게 도출할지 방안을 안내해요. 다음 회의도 안내해요. 그죠? 다음 회의는 그저 이것을 주제로 할 것입니다 라고 다음 회의도 해요. 자, 뭐라고?
토의 안건, 토의자도 소개하고 발언권도, 발언 내용도 정리하죠. 토의 결과 도출 방안을 갖다가 안내해 주죠. 다음 회의도 그죠? 안내해 주죠. 자리 고민 위원들의 주장하고 근거가 있어요. 양민혁이는 뭐야? 키를 기준으로 하자. 조태용은 추첨을 통해 하자. 정원수는 모든 별로 앉자라고 하고 있어요. 근거들을 들고 있어요. 토의 참여자의 태도. 토의자는 논제에 대해서 미리 조사해야 돼요. 해결 방안도 탐구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발표하면 좋겠고요. 청중은 경청해야 돼요.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돼요. 알았지? 발언권 얻지 않고 막 하면 안 돼요.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토의에 임해야 돼요. 알았죠? 수용적인 태도. 토의의 개념.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공동의 문제를 그지? 해결하는 방법이 토의예요. 알았죠? 공동의 문제예요. 토의랑 토론. 공통점은 집단적으로 말하는 건 같은데요. 토의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이 토의예요. 토론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뭐예요? 찬성과 반대 의견을 교환해요. 찬성이다, 반대다. 뭐예요? 결론을 도출해요. 결론을. 그죠? 토론, 토의. 봤어요. 토의 절차. 논제를 제시하죠. 그 다음에 문제.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문제의 원인과 그죠?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제안을 하겠죠. 그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겠죠. 참가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 이런 얘기했던 거를 검토하고 평가해요. 그죠? 가장 바람직한 것을 갖다가 결정을 할 거예요. 알았죠? 여기는 읽어봤어요. 겁나 많아. 얼마큼이냐면 이걸 해야 되나? 일단 조금 해줄게요. 알았죠? 페이지가 너무 많아요. 토의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야, 너 뭐해? 앞에 봐. 토의. 집단적인 말하기 맞죠? 포럼, 패널 토의, 심포지엄, 원탁 토의 네 가지 있던 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토의.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요. 해결 방안을 찾아요. 찾는 게 토의. 맞아요? 맞아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죠?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찬반 논쟁을 통해서 일정한 결론을 찾는 게 뭐예요? 찬반으로 일정한 결론을 찾는 게 뭐라고 그랬지, 우리? 응? 왜 말을 안 하지? 응? 찬반, 결론 도출하는 거는 뭐예요? 토론입니다. 알았죠? 4번이 답이었어요. 다음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 태도로 알맞지 않은 것은 토의자 일은, 그러니까,
학교 환경 발언 태도예요. 개선을 위해 담장 대신 화단 뭐 제안하는 거뭐 괜찮죠? 저는 방법으로 뭐를 제안합니다. 지각하는 사람이 청소를 맡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의견입니다. 저는 추첨의 방법을 말씀하신 토의자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의견이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지? 응? 얘 성격 더럽죠? 그죠? 이게 뭐예요? 끝난 거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적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받아들이질 않잖아. 그치? 수용적 자세. 앞에 나왔죠? 그죠? 감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얘는. 감정적으로 비판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의견입니다. 그럼 네가 말한 것도 말안 된다고 그러면 좋아? 그지? 싫겠죠? 그죠? 저 답은 저번 회담이 될 거예요. 이와 같은 논제에 적합한 토의 유형에 대해서 알맞은 것은 지구 온난화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일단 이게 뭔지 볼게요. 합의보다 문제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요. 이해를 목적으로요. 이걸 뭐라 그랬지, 앞에? 천천히 할게요. 심포지엄.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일단 뭔지를 알아야 돼. 심포지엄이었어요. 청중이 논제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때 주로 선택되는 방법이래요. 그랬더라.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때 뭐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시사 문제에 적합하다라고 그랬어. 시사 문제에 적합하고 패널 토의예요. 다섯 명 안팎의 패널이 있어요. 각자 의견을 발표해요. 의견을 조정해서 하나의 안을 찾는 거고, 시사 문제에 좋고요. 청중이 논제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때 패널 토의를 해요. 아까 시사 문제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패널 토의예요. 이거는 뭐예요? 패널 이것도 그죠? 패널 토의가 되네요. 맞죠? 10명 내외의 참가자가 평등한 입장에서 10명 내외고 평등하게 하는 거는 아까 원탁 토의인 거 우리 기억나죠? 원탁 토의. 있었어요. 원탁 토의. 10명 내외가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소수 대화 형식으로 좋아요. 몇몇의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후, 몇 사람의 전문가가 의견을 발표하고 청중과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몇 명의 전문가가 자기 의견 발표한 다음에 청중과 주고받는 거예요. 포럼이었어요. 그죠? 뭔가 합의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지구온난화 무엇이 문제인가? 뭐 하나 정해갖고 그거 딱 하면 해결이 되나? 아니죠. 이게 뭔지 이해를 목적으로 많이 하겠지? 그지? 주제가 2번이 좋네. 그지? 맞죠? 2번이 좋아요. 답은 2번이에요.
자, 오늘은 2학기 자리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에 대해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의 시간에 2학기가 시작된 만큼 새롭게 자리를 정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견에 따라서 이세 명의 학생을 자리 고민 위원으로 정했어요. 이분들은 오늘 회의 전까지 자리 배치된 방법에 대해서 각자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사회자 역할이 아닌 것은 논제를 제시하고 있죠. 그죠? 누구 위원부터 하겠습니까? 말씀 발언권 부여하고 있죠. 자, 아까 세명 소개했죠. 소개하죠. 맞아요? 토의 절차를 안내하죠. 그죠? 맞아요? 토의도 진행하고. 답은 무슨 참여자를 뭘 모집을 해? 자, 답은 2번이에요. 토의 참여자는 토의 개최 결정 시에 벌써 다돼 있어야지, 그지? 이 글에서 제시된 논제의 성격이 유사한 것은 여기에서는 없었던 건데 학교 시간에 배웠었을 거예요. 여기 있다. 논제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 논제는 그게 진짜 옳은지 판단하는 거예요. 옳은지. 옳으냐 안 옳으냐. 알았지? 사실은 사실 여부에 그냥 사실인지 아닌지 가치는 가치 사물의 가치에 대한 판단 사실 가치 정책이 있어요. 알았죠?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 개로 묶어볼게요. 세 개의 그룹으로. 자, 다시 한번 보자면 뭐라고? 사실 논제.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거야. 사실. 그지? 사실. 어떤 게 사실 논제일까요? 어떤 것 같아? 너 거야? 내거 아니야. 내거 아니야. 그러면 제일 그 좋은 거는 뭐예요? 뭐 일단 정책 논제는 옳은지 판단하는 논제 한번 볼까요? 그지? 사회적 문제야.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옳은지 판단하는 거. 뭘까요?
뭐가 좋을까요? 이 글에서 제시된 논제와 성격이 뭐가 좋아요? 요거는 뭐로 볼까요? 가치 논제로 봅니다. 얘는 뭐로 볼까요? 사실 논제로 볼게요. 시간을 줬는데, 씨. 얘는 정책 논제. 그러면 이 글에 제시된 논제와 성격이 유사한 것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 자리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그지? 그지? 이거랑 비슷하지? 어떻게 정할지, 그지? 그 어떻게 정해야지 효과적이냐? 쓰레기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이냐? 이거잖아요. 정책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바람직해? 뭐 해야 돼?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고. 이거는 이렇다라는 거잖아. 이거 심각하다라는 걸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사실 도의 참여자들의 태도로 분위기 안 좋아서 빨리 넘어갔어요. 도의 참여자들의 태도로 알맞지 않은 것은 뭘까요? 토의 주제에 미리 조사하면 좋겠죠. 규칙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죠. 상대방 존중해야 되겠죠. 경청해야 되겠죠. 타당한지 판단하면 좋을 거야. 자신과 주장이 다른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면 안 되지요. 그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